저는 이제 신체 관절이 자체가 좀 생기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앵클락, 풀락이라는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죄송한데 이 기술이 받아주시는 분이 조금 힘들어요. 네. 뭐가 하지?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앵클락, 풀락 두 가지인데, 앵클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잖아요. 앵클은 그냥 발목이에요, 발목. 발목, 그리고 풀락은 이제 발. 그지 말하면 발등이에요, 이렇게. 우리가 인대가 있어요. 인대가 발등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절이 있는데, 여기를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아프게 하는 게 풀락이에요, 풀락. 그리고 발목을 세게 조여가지고 통증을 주는 게 앵클락. 오늘 할 거는 거의 앵클락이에요. 풀락은 한번 해보기만 했고, 한번 이렇게 앵클락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. 앵클락을 할 건데, 저도 이제 많이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, 혹시나 그러면 그 앵클락을 하다 보면은, 저도 예를 들어서 피지컬이 좋으면 당연히 잘 걸려요. 뭐든지 세게 조이고 하면은 잘 걸리는데, 저도 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, 초심자분들 혹은 뭐 운동을 좀 원래 안 하셔도 막 팔다리가 좀 얇으시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잘 따라하나 생각하면서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. 팔 힘이 전혀 없어도 어떻게 걸 수 있을까.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세게 잡는 것도 한번 할 거고 팔을 가볍게 잡는 것도 두 가지 할 거예요. 뭐 첫 번째로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. 쉬운 거부터. 세게 잡는 거부터.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. 팔을 발목 있죠. 최대한 팔 감싸서 끝머리에 끝머리 옆구리 딱 붙여서 끝머리 감싸서 그 다음에 오른팔 이거 왼손으로 잡아주세요. 반대쪽 이렇게. 그 다음에 고개 살짝 숙이세요.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손이 잡히는데 자 고개 한번 숙여주면은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. 잡아주고 꽉 조여서 이렇게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줄게요. 상대 무릎이 굽혀질 정도로 이렇게. 이게 아니에요.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까이서 잡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체 관절기를 팔 힘으로 이렇게 걸면은 안 좋아요. 이건 뭐든지 브릿지라는 자세로 보라요. 브릿지 우리가 마운트나 이럴 때 골반 드는 자세인데 발을 이렇게 바깥쪽 오른발은 바깥에서 꾹 피비랑을 걸어줄 거고 왼발은 넘겨줄게요. 한번 걸어볼게요. 가슴 한번 펴 봐요. 네.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립만 한번 잡아볼까요? 다리 굳이 안 하셔도 걸리긴 하거든요. 팔 이렇게 감싸고 쉬워주고 잡았죠. 그 다음에 이 팔꿈치가 되도록이면 V자가 되면 좋아요.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V자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몸에 딱 붙여야 돼요. 잡아서 꽉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왼손은 뭐 하냐면은 왼손은 굳이 말하면은 같이 잡아줘도 되고 이렇게 내 팔꿈치 잡아줘도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가슴 펼 거예요. 이거 말고 그냥 진짜 가슴 쭉 앞으로 늘려주면 돼요. 엉덩이 들죠. 엉덩이 들면 아파서 드는 거예요. 알았죠? 잡고 쭉 이렇게 한번 아까 다른 사람도 한번 걸려 볼까요? 저랑 눈 마주친 분 할게요. 아, 어디 보세요? 아, 제가 나오셨어요. 눈 마주친 분. 괜찮아요. 이거 잠깐 앉아보세요. 와서 감싸서 이 끝머리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은 최대한 위에 보게 그 다음에 왼손도 부정할 필요 없어요. 그냥 가슴만 펴면은 네. 네, 나오죠. 네, 손 쳐주세요. 말 안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 잡고 쭉 올려주면은 나오죠. 하시다가 모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서로 세 번씩 걸어볼게요. 하나, 둘, 세 번씩 계속. 이번에는 카프락이란 걸 해볼게요. 카프락. 카프락은 브라운 벨트부터 되거든요. 근데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재밌어요. 버는 사람만. 맞죠? 자, 카프락은 뭐냐면은 종아리.
상추가 종아리한테 종아리에다가 걸 거예요. 종아리가 더 아파요. 그렇죠. 자, 종아리에다가 대각선을 하고 이번에는 다리를 파트너분이 그냥 헷갈리지 않게 왼쪽 다리를 대각선으로 껴주세요. 이렇게. 그럼 이제 우리는 백초크 알죠? 백초크 이거를 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주먹 쥐었을 때 딱 여기 위에 승모 위에 이제 여기를 딱 종아리 중간에다 딱 두세요. 주먹 딱 쥐고 딱 이렇게만 해도 좀 아파요. 근데 여기서 뺄쪽 할 때 어떻게 해요? 얹어서 뒤통수에 딱 대잖아요. 딱딱 이제 끝장 끝났어요.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. 이제 뭐 하냐면은 그냥 끌어 안았어요. 뭐 이러면 그죠? 그냥 잡고 쭉 하면은 헤비 계속 나오죠? 네, 오케이. 아, 이 상태? 네. 네, 제가 틀렸어요. 또 걸려보고 싶다. 좀 약간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걸려봐야 잘 쓸 수 있어요. 아, 네. 자, 여기 다리 대각선으로 해서 왜 굳이 대각선이냐고 하면은 더 잘 걸려서 하는 거예요. 맞죠? 중간 해놓고 주먹을 쥐면 더 세게 할 수 있어요. 맞죠? 안 돼도 딱히 되긴 한데 주먹 쥐고 느낌 오나요 혹시? 아직 안 오죠? 네. 자, 이제 여기서 팔꿈치 딱 잡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아까처럼 이렇게 올릴 거예요. 쭉. 이렇게 올릴 거예요. 여기서 쭉. 이번에 레퍼트는 좀 참을만 하세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도리도리 한번 해줘요. 알았죠?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 짓니게 돼요. 알았죠? 한번 해볼게요. 차이점이 뭔지. 잡았죠? 이렇게. 근데 별로 참을만 한데 그러면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러면. 잘 참으시는데? 아파요. 아, 아파요? 들어가시고. 체험 한 번만 더. 있을만한 게 있으면. 제가. 네, 체험. 커플 벨트는 안 아파요, 이런 거. 네. 자, 잡고, 잡고. 잡아서, 여기서 주먹, 딱 여기다가. 이게 팔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. 딱 주먹. 손목이 종아리 중간. 이쪽 끝처럼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, 그냥 한번 쭉, 세우 걸고 별로 안 아파한다 그러면은 한번 돌려줄 거예요. 그렇죠? 이거만 한번 세 번 걸게요. 하나 둘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김세윤이요. 자 이제 걸어볼게요. 세관적이 세관적이 별로시면서 세관적이 될 건데 자, 이제는 우리가 하체관절이 팔만 걸진 않아요, 팔로만. 근데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다 잘 걸셔가지고 팔만으로 또 잘 걸고 계세요 지금. 근데 원래 하체관절이라는 거는 다리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. 허리 힘이. 그러지 말하면 팔 힘은 필요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먼저 걸어볼게요. 원래는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직 수신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. 먼저 다리 스피너 가드에서 가드 이제 가드라는 건 이제 밑에서 이제 싸우는 건데 가드 상황에서 한번 상대를 서브미션을 걸 거예요. 한번 걸어볼게요. 첫 번째가 편하게 쓰죠.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리 들어가서 싱글레스 가드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. 싱글레스 가드 이 상태에서 다리가 올라와서 이 자세가 싱글레스 가드라는 자세예요. 저런 이 자세에서 걸 건데 걸은 거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. 이 처음 자세만 기억하시면 돼요. 파트너가 이렇게 좀 올라와서 서서 계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다리 둘 다 얹어줄 거예요. 얘는 허벅지 쪽, 얘는 엉덩이 쪽. 잡았죠. 그다음에 오른발 있죠. 오른발이 만약에 정말 난 좀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세요. 이렇게 샘으로 만들 거예요. 쉬었죠. 하나, 둘. 발바닥이 전체 속도로 하나 둘 닿았죠. 닿았으면은 이때 살짝 이거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여기 브릿지라고 하는데 허리를 들 거예요. 넘어지지 마시고 붙여 볼까요? 쭉 오케이. 자 지금 뒤꿈치 떴죠? 뒤꿈치 떴을 때 왼팔이 들어가요. 아까처럼 팔을 감쌀 거예요. 이렇게. 감쌌죠? 뭐 세게 잡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손바닥만 배에다가 대세요. 알았죠? 손바닥만 배에다 대시고 자, 이제 다 해놨죠? 이제 브릿지라는 거라고요, 브릿지. 이
이거 아래로 내리는 힘으로 그냥 브릿지라는 거예요. 이거 와서 스탑 스탑. 이거 내리는 힘으로 허리를 들어서 쭉 올리면은 걸려요.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. 넘어지면은 이 상태에서 똑같이 브릿지 발바닥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똑같이 엉덩이 두면 손이 나와서 이거는 정말 손을 그냥 각자 대기만 해도 걸려요. 제가 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걸려요. 그냥 저 지금 아파하죠. 우와. 아픈 걸 다 좋아하시네 확실히. 자, 여기서 여기서 다리 땅 땅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처음 그냥 나 이거 잘 헷갈린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쉬었죠?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엉덩이 들면은 왼팔이 들어가죠. 그냥 넣으셔도 돼요. 손바닥 대시고 이거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 누림으로 브릿지를 할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한번 걸어볼게요. 넘어진 상태에서도 엉덩이 이거 드는 힘으로 이거 올릴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브릿지 안 해도 나오고 브릿지도 하고. 네. 뭔 차이냐? 아, 네, 죄송해요. 무슨 차이냐? 되게 수면된 분들은 브릿지 안 해도 걸 수 있어요. 아까처럼 그립으로.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브릿지를 쓰셔야지 잘 걸려요. 자세는 이거예요. 이거 하라는 거예요. 이거. 처음부터 가지고 이거 하나. 끝이에요, 이게.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. 오케이. 이것만. 괜찮으시죠? 네. 네. 다리 하나, 둘. 이걸 뻗어서 미는 게 아니라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살짝 감싸시고 쭉 브릿지 하시면은 어떻게 나오겠죠? 그 다음에 넘어진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. 올리면 어떻게 나오죠? 조금만 올려도 세비 나오죠? 오케이. 네, 이거 세 번씩 하나 둘. 하나 둘. 네.